남한테 굽히질 않아. 앞에서는 굽히는 척 해도 본인은 본인 고집대로 한다 이거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산만신 천혜암입니다. 선생님. 네. 저희 그 무료점사. 네. 신청을 받아갖고 했는데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러게요. 힘드신 분이 많으신가 봐, 무료점사. 네. 그래서 저희 더 샤먼 코리아. 네. 에서 신청하신 분인데, 오늘 무료점사 좀 시원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영상통화가 안 되시나 봐. 아, 되네. 네. 사주 불러줘 보세요. 우리 기준님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9수에 완전히 빵빵 맞으신 것 같아. 좀 그랬어요. 9수에 뭐 금전도 치고 하는 일도 안 되고. 네. 그러지 않으세요? 작년부터 그랬는데, 작년 찬바람 불 때부터? 네네. 근데 뭘 이렇게 시작하려 그래도 그게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몸수로도 안 좋은 걸로 보이셔. 아, 그래요? 네.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부동산을 하는데, 예, 좀, 그래서 지금 일반 직장으로 들어가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본인은 본인 성격에 직장에 들어가서도, 네. 잘 못하셔요. 아싸리 그냥 부동산 하신다 그랬잖아. 네네. 예. 그거를 올해만 잘 넘기시면 내년부터는 또 괜찮아.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네. 제가 지금 플랫폼 쪽으로 이거를 진행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플랫폼이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그거를 올려서. 이거 뭐 직방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인터넷상으로 이제 홈페이지를 해서 그거를 거기에 이제 부동산만 올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올려서 그거를 이렇게 SNS라든가 이런 게 다 이렇게 날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냥 들어와서 그냥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걸 하세요. 그거 다른 부동산 다 하고 있는데 왜 늦게 하셔? 아니 근데 이제 선생님 제가 지금 네 군데를 봤어요. 이거를 돈을 들어가서 가리키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어저께 갔다 왔어요. 네 번째는 새로운 적이고 그래서 어딘가 나은가 금액은 1, 2, 3번까지는 좀 많이 들어요. 네. 4번은 이제 한 몇십만 원 들고. 그래서 좀 어떻게 할까 싶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돈 들이지 마시고. 네. 그냥 1, 2, 3번은 뭐 이름값인 것 같고. 네네. 그냥 4번에다 하셔도 본인이 올해는 그냥 넘어가시고. 네. 내년부터는 또 운기가 발동을 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 적은 돈에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거 하면은 좀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제가 이게 관제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언제 정도 끝날까요? 관제요? 네. 관제는 내가 봤을 때 우리 기주님 뭐 금전에 엮여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잘못 골랐어요.
뭐든지 뭐 금전으로 다 연관이 돼 있는 거네. 그렇죠. 예. 관제 이게 들어간 지 얼마나 됐어요? 좀 된 거 같은데. 올 5월부터. 5월이요? 예. 이게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끝나도 올해는 안 끝나고 내년에 끝나요. 아, 내년 몇 월 정도? 내년 3월? 예. 그렇게 선생님. 예. 이거 잘 그냥 마무리 되겠어요? 관제. 그렇게 시끄럽진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 예. 이제 제가 여기 의뢰를 한 거는 내가 60이 다 되도록 세상에 왜 그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내가 뭐에 문제가 있는 건지, 게으른 건지. 나는 정말이지, 아니면 나이가 너무 남한테 많이 저걸 한 건지, 아니면 그 수자령 영가 때문에 그런 건지.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왜 이렇게 본인, 일이 안 풀리는 건 본인 성격이야. 어떤 부분에서요? 본인은 좀 너무 세요. 그리고 남한테 굽히질 않아. 앞에서는 굽히는 척 해도 본인은 본인 고집대로 한다 이거지. 그리고 남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좀 들어 경청도 할 줄 알고 해야 되는데 본인은 사주에도 그러고 본인을 보면은 남 이렇게 경청을 하는 척만 하는 것 같아요. 아닌데, 나 그렇게 그대로 실천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본인 고집, 누구도 못 꺾어요. 내 주장이. 그렇게 고집이 세요, 선생님? 예, 내 주장이 좀 강해요. 근데 사주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내 자신도 모르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리고, 네. 그 살아오신 아홉까지 살아오신 게 우리 기준님을 네. 보면은 네. 공덕이 없다 그래. 네네. 본인이 잘해도 돌아오는 거는 대밖으로 본인한테 안 좋은 소리만 들어오고. 네네. 그리고 본인 보면은 인생에 부모 덕도 없고, 형제 일신 덕도 없고. 결혼은 하셨을 거 아니야. 네네. 근데 그닥 남편 덕도 없고요. 본인은 혼자서 본인이 알아서 헤쳐나가야 되는 사주란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남한테 또 의지, 할라 그래도 의지할 사람도 없고, 주위에. 그렇죠. 네네. 혼자서 모든 걸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힘들었다면은, 네네. 본인은 초년에, 예? 20대 네. 중반쯤에 고비가 한번 왔고, 네. 그러니까 해마다 이게 10년 간격으로 고비가 와요. 네네. 근데 그거를 잘 버텼다 이거야. 이게 마지막 고비신 것 같아. 네네.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버텼는데, 네. 올해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것만 잘 버티고 하면 내년 수전에는 괜찮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지금 플랫폼으로 하면은 좀 일 좀 풀리겠어요? 괜찮아요. 어, 그래요? 하, 이제 너무 지쳐갖고 힘들어서. 아니, 어느 정도로 해야지 이게 사람이 인내를 하고 그러지.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그냥 이렇게까지 이러는지. 나는 사느냐고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근데 방향타가 틀린 건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산다고 열심히 사셨어도, 사람한테 허점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인식을 못하고 살아신 것도 있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라도, 잘 하시면 돼. 아, 근데 귀신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없어요? 저 삶에서?
기인이요? 예. 기인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은 있어요. 그래요? 남자분이요? 네. 딱 그러시게 뭐 저기 한 건 없어. 뭐? 내가 없어서 그런, 내가 못해, 몰라서 그런지 그냥. 기인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인이라고 할 건 없고. 네네네. 응, 본인한테 이렇고 네. 저렇고 말이라도 조언해주고, 응? 네네. 이렇고 네. 저렇고 뭐라도 이렇게 잡아오고, 네. 응, 하는 사람이 기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그 저기 시끄럽지 않다는 거 관제는 그러면 뭐 좀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 선생님 뭘 어떻게 살아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뭐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있다고. 그냥 열심히 하면서 살면 되지. 알겠어요. 응? 올해 아홉 수도 이제 다 넘어갔으니까, 올해가 최악이었으니까, 네. 응? 조금만 버티시고, 네. 응? 그 뭐 인터넷으로 한다는 거 그거 하세요. 근데 비싼 돈 네. 주고 할 필요가 없어. 네네네. 네. 응. 그렇게 하고, 아무튼 오늘 무료 점사를 이렇게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기운 내세요. 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에. 선생님. 응? 네. 힘이 들어가야지. 네. 그리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 응? 목소리가 축축 쳐져 있으면 네. 손님이라도 돌아가. 네, 그래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네. 혹시 좀 이제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그렇죠. 경제 때문에 힘들다는 분의 사연이었어요. 맞아요. 우리 경제 힘든데 다들 힘내시고 용기 가지시면 돼요. 우리 여기 왕씨 기위주님도. 근데 이분이 부동산 일을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이 지금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예. 어떨 것 같으세요? 간단하게 보신다면 앞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아니면은 이 정책에 의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신다. 내년에는 좀 괜찮을 것 같아. 안정세를 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괜찮은 말씀. 네. 지금 막 집값이 뭐 미친 듯이 뛰고 있네 어쩌네 하는데. 그럼 지랄 맞는 거지 그거. 어 지랄하고 서민들 죽이자는 얘기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무료점사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감사합니다. 하신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왕씨 기주님 목소리에 힘 가지고 화이팅 하세요. 그거예요.